중구 서성로에 있는 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지난 2013년 12월 북구청 인근으로 이전한 뒤 햇수로 7년째 건물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이 교육문화관이 대구권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500실, 약 1,000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숙사에는 특히 청년 공간과 카페 등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존 기숙사에 공공시설을 포함해 복합시설로 건축되는 건 전국 첫 사례입니다. 단순히 기숙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청년들의 그 지원 또 편의시설들도 같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은 그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청년과 주민들한테는 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은 인근 중앙로역에서 800m 떨어져 있고 반경 5km 이내에는 경북대와 계명대 대명 캠퍼스, 대구교대 등이 위치해 있어 입주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이 입주를 시작하면 공구상과 소규모 공장들이 즐비한 주변 지역 환경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로 변할 거 아닙니까? 상가로 변하지 싶습니다. 카페 같은 거나 음식점 같은 거. 아니, 변화가 될 겁니다. 기대하죠.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행복기숙사를 올 하반기쯤 착공해 오는 2022년에 완공한 뒤 1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학생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